지난 3월 캐나다 정부와 온타리오주 정부의 합의로 2025년 9월까지 온타리오주 어린이집 하루 평균 보육료를 10달러까지 낮추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. 그 결과로 온타리오주 보육료가 25% 인하되었으며 12월까지 추가로 25%가 인하될 예정인데요. 4월부터 내려간 보육료에 대해서는 5월부터 환급이 시작되었습니다. 주정부는 2024년 9월과 다음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보육비를 추가로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온타리오주의 1042개의 어린이집들 중 약 660개가 아직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았으며 올해 프로그램 등록 마감일은 9월 1일까지입니다. 한편 토론토에서는 729개의 비영리 어린이집들 중 45%가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영리 목적의 13개 어린이집들 중 17%만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대다수의 영리 어린이집은 이 프로그램이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망설인다고 밝혔는데요. 또 다른 우려로는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어린이집 운영에 너무 많은 관여를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한편 온타리오주 육아센터의 책임자 맥이 모저는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 현재 주정부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